올라가 왼쪽 김진영에게. 지금 볼이 일단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건데요. 나와서 잡는 단타스 인사이드 비어 있습니다. 골밑 그대로 해결합니다. 박지수. 자 일단 볼이 들어가면 박지혁 선수가 디펜스를 잘한다라고 해도요. 네. 높이 부분에서는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볼 들어가기 이전에 디펜스가 상당히 중요하죠. 34대 32 두 점을 앞서는 KB스타즈. 김현주. 그레이에게 페인트홀입니다. 더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밀렸어요. 수비 성공입니다. 박지수 수비 성공. 하이포스트 박지수 그대로 던집니다. 떨어진 건 김진영 마지막 터치. 김진영 선수였습니다. 신한은행 공격. 패스 리바운드는 지금 잘 들어간 거죠. 네. 저런 부분이 이제 한 명의 참여로 인해서 디펜스를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단 말이죠. 수박한 이 쿼터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김단디 던집니다. 두 점, 동점, 다시 균형을 맞추는 신한은행. 자, 이것이 하나의 공격 패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미스매치 상황, 스위치되는 상황을 신한은행은 적절하게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박지수에게 김보미, 김연아. 4초 쫓깁니다. 샷클락 얼마 없어요. 그대로 던졌는데요. 아, 지금은 선택한 바이올레이션이 네, 나왔죠. 3초 바이올레이션. 본인도 지금 네, 공을 네, 넣어줘야 할 타이밍이 지금 꽤 늦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또 다시 나와야 되고 네, 센터들은 이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3점 라인 외곽 너무 멀리서 볼을 잡게 되면은요 네. 그 공간 그리고 디펜스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볼 잡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 이번에는 패스가 좀 짧게 떨어졌는데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김진영. 자, 급하지 않게 천천히 인사이드로 박지수 다시 김진영 란타스 발 빼면서 던집니다. 란타스 리바운드 김단비. 란타스 선수가 언더바스켓 쪽으로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골밑 자유투 하나 더 그리고 파울까지 얻어냅니다. 자 보세요. 김단비 선수 스위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는 동시에 지금 자 스위치가 되죠. 김진영 선수 네. 골이 들어가면서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파울 4개째 김진영 파울 트러블에 걸렸습니다. 자 KB스타즈가 지금 심세훈 선수 예, 부상 아웃 이후